네, 이것저것 진짜 막 새로운 걸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. 캐나다 와서도 이제 미식축구도 해보고 럭비도 해보고 달리기도 뛰고 뭐 검도도 하고 그냥 몸 쓰는 걸좀 많이 했고 또 학교에서도 이제 이것저것 배우면은 그걸 배우는 거에 되게 재미 들려가지고 좀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도 있고 뭐 이제 근데 문제는 대학 가서 제가 첫 학과가 이제 생물학인데 생물학은 진짜 외우는 것밖에 없거든요. 진짜 다 외워야 돼요. 책을 막 1000장짜리 책을 막 외워야 돼요. 그러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. 그래서 그거에 이제 적응을 못 해가지고 정말 점수 개판으로 받고 막 수업 빼먹고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. 제가 성격이 ISTP인데 그 ISTP의 특징이 지루함을 빨리 느껴요. 좀 싫증을 빨리 느껴요. 뭐를 하든 간에. 그래가지고 제가 20대 때 정말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. 알바부터 시작해가지고 캐나다 예비군에도 있어봤고 뭐 한국에서 영어도 가르쳐봤고 사업도 하려고 해봤고 정말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다 흐지부지하게 끝나고 그냥 끝까지 그 밀고 나간 그런 동력을 잃게 되는 것 같아요. 뭔가 새로 시도하고 뭔가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또 실패하고 또 다른 아이디어 찾아가지고 또 시작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좀 그렇게 20대를 보냈어요. 계속 뭔가 딱 중심이 될 만한 게 있고 그거를 목표로 삼아가지고 쭉 가면 되는데 그거를 못했던 거죠.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을 다시 들어와가지고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걸 공부하면서 이제 그때 한참 막그 이세돌이랑 AI가 바둑을 두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 막 신기해하고 막 화제가 됐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분야 자체가 아 정말 이거는 내가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질리지 않겠구나. 이게 계속 바뀌고 뭔가 계속 새롭고 그렇구나. 그래서 대학을 갈때 본인의 성향을 잘 알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.